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오랜만에 다시 들어온 싱가포르의 기타죠. 마에스트로 기타의 랩투스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통기타 이야기에서 이제 한동안 이제 마에스트로를 입고해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가 국내에 약간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저렴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전혀 다른 브랜드고요. 싱가포르에서 제작되는 상당히 고급의 기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판매가 다 된 다음에 재입고를 요청했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아 그럼 나중에 하고 있다가 잊혀졌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브랜드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은 이제 마에스트로에서 랩플스라고 해서 나오는 이제 바디 모양인데요. 이제 마에스트로 홈페이지에는 스몰 점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해요. 이 앞에서 보는 크기는 뭐 느낌이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바디 두께나 이 바디의 현재 길이나 이런 모양이 GA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에스트로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커스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리지널 시리즈나 모던 시리즈나 이런 모델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델들은 거의 이렇게 인기 많은 조합으로 뭐 보편화 시켜 놓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거의 전 주문 시스템 자체는 이제 커스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좀 보편화된 그런 스타일들을 저희가 이제 입고를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에스트로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실 만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쪽에 보시는 암레스트예요. 원래 정식 영어 명칭으로는 이제 베벨드 암레스트라고 하죠. 여기가 이렇게 좀 깎여 나가서 보통 이렇게 팔을 얹을 때 여기가 모서리가 너무 이렇게 각지게 돼 있으면 이 팔에 이쪽이 눌리는 느낌이 들고 뭐 오래 치시면 피가 안 통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 더 편안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살짝 깎여 나간 이 베벨드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이 측판에 보시면 이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악기는 보통 치는 사람 자신에게 제일 잘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의 원래 기본적인 기타는 이 사운드홀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리가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어 있는데 사운드 포트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다른 발상으로 이 바로 연주자 턱 밑에 구멍을 뚫어서 치면 이 바로 밑에서 기타 소리가 연주자에게 직접적으로 들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마에스트로 기타들 쳐보면 확실히 다른 기타들이랑은 많이들 익숙하실 일반적인 기타들이랑 다르게 이 사운드 포트가 있어서 치자마자 소리가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이 기타의 설명을 드리면 지금 들고 있는 이 모델은 이제 에드론덕 스프루스 상판에 치프파는 이제 웬지라고 하는 웬지라고도 하고 뭐 다른 외국에서는 윙게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웬지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쪽에서 나는 목재예요, 이것도. 근데 2017년 그 사이티스 개정 이후에 인디언 로즈 사용이 좀 어려워지면서 많이들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목재예요. 비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인디언 로즈랑 아주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 실제로 상당히 단단하고 꽤 무거운 목재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인디언 로즈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게 결 중간중간에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포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오픈 포어 피니쉬 그런 것처럼 이 포어가 근데 이 나무의 숨구멍이 엄청 많아요, 이 왠지가. 그래서 이 숨구멍을 메꾸는 작업들을 좀 열심히 해야 매끈하게 보통 피니쉬 표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좀 덜 되면 피니쉬 한 면에서 봐도 약간 움푹움푹 들어간 구멍들이 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포어가 좀 많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에스트로에서 나온 제가 들고 있는 이 왠지 바디 모델은 뭐 필러를 그렇게 심하게 칠하진 않았는지 사실 필러도 많이 칠해지면 판 자체가 뭐 무거워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필러가 그렇게 많이 칠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나무 결이 아주 잘 드러나 보이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본 왠지의 소리는 사실 인디언 로즈우드랑 크게 쉽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무를 봐서도 사실 잘 구분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익숙한 분들에게 사실 보자마자 다른데 싶긴 하지만 이 나무 배색이나 그런 게 좀 비슷하게 생긴 면이 있어서 좀 착각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장식은 다 보통 이 바인딩이나 이 로젯이나 다 나무로 되어 있는 지금 모델인데
나무로 돼 있어서 좀 되게 튀는 모양보다는 은은하게 좀 수수한 느낌의 그런 장식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자개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이런 스타일이 좀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타는 이제 지판은 에보니로 되어 있고 브릿지는 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인디언 로저드로도 브릿지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네. 렌지도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지닌 나무이기 때문에 뭐 브릿지에도 같이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필러 아니면 실러라고도 하는데 그 칠이 브릿지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숨구멍이 많이 나 있다 그런 게잘 보여요. 육안으로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과 너트는 본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들어온 뭐 수리들을 하면서 이제 봤을 때는 이 마에스트로 기타는 이 바디 만들어지는 접착 과정이 보통 이제 하이드글로라고 하는 전통 방식의 접착제, 우리말로 아교라고 많이 하죠. 그 전통 방식의 접착제로 이제 공정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하이드글로가 취급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정 온도에서만 접착력이 생기고 그 온도를 벗어나면 접착력이 확 약해지고 이제 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일반적인 업체들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접착제인데 나무와 나무를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당연히 접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고 나면 소리의 전달에 영향이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하이드글로가 소리 전달에서 끼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끼리 소리를 그대로 잘 전달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 뭐 다른 브랜드들도 고급 기타 옵션 커스텀 이런 거할때 하이드글로로 할 거냐 이런 선택지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가격은 많이 비싸지지만 뭐 전체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마에스트로 기타는 상당히 밝고 화사한 느낌의 그런 성향을 가진 기타입니다. 뭐 음질 자체는 좋지만 저희가 최근에 많이 설명해드린 마틴 기타 이런 종류처럼 중저음이 아주 강력하고 거칠고 이런 느낌의 기타 소리는 아니고 아주 상반되게 밝고 화려한 음색을 가진 기타예요. 음색은 그렇게 화사하고 이제 소리 퀄리티 자체는 아주 높기 때문에 보통 제 주변에 많은 이 핑거스타일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딱 어울리는 기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핑거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밝고 화사한 느낌의 이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고급 기타를 찾으실 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추가로 더 입고가 될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급히 소량을 이제 입고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오시면 뭐 여러 가지 모델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이 마에스트로 좀 색다르고 화려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